자, 봅니다. 제 상관함수로 넘어왔어요. 자, 상관함수로 넘어왔는데, 자, 요 처음 보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상관함수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은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였는데, 맞나요? 자, 이제, 요렇게 생겨 먹은 놈도 있습니다. 자, 얘는, 자, 읽어봐 보세요. 코시컨트입니다. 코시컨트예요. 됐니? 자, 코시컨트. 얘는 시컨트예요. 그리고 얘는 코탄젠트입니다. 자, 그러면 코시컨트는 뭐냐면 사인의 역수예요. 사인분의 1이 코시컨트.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단어가 뭔가 안 익숙한 거지. 자, 시컨트는요, 코사인의 역수예요. 코탄젠트는 뭐 딱 봐도 탄젠트의 역수죠. 헷갈리지 마세요. 시컨트가 코사인분의 1입니다. 코시컨트가 사인분의 1이에요. 알겠지? 자, 원래는 옛날에 이게 이렇게 안 적었어요. 코시컨트에서 막 COSEC 막 이렇게 적었거든. 예전에는 이렇게 적었단 말이야. 근데 이것도 이제 다 줄여놓은 거거든요, 이제. 됐니? 그래서, 아, 코시컨트, 시컨트, 코탄젠트라 돼 있다. 자, 뭐 이거 우리 동경이용에서 해놨지만 실제로 의미 없죠? 삼각형으로 봤을 때, 삼각형으로 봤을 때, 봐봐. 원래는 우리 요 삼각형 기준으로 가잖아, 맞지? 맞아요. X축 기준으로.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가 Y고 여기가 X라고 가정하면 부호 지금 상관 버리고 요걸 R이라고 하면 원래 사인은 뭐 돼야 돼요? R분의 Y가 돼야 되죠. 맞지? 그러면 코시컨트는 Y분의 R이 되는 거예요. 자, 시컨트는요, 코사인 기준입니다. R분의 X가 코사인인데 시컨트는 X분의 R 역수란 말이에요. 탄젠트는요, x분의 y였는데 y분의 x, 코탄젠트는 이렇게 나타난다 이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럼 부호 결정은요? 여기 다 나와있죠? 부호 결정은 똑같아요. 어차피 사인은 역수한다고 부호 바뀌니? 안 바뀌죠? 그 same in print는 안 하는데 오른쪽에 보면 보충학습 보이죠? 거기 보면 쌤하고 수업했던 내용 있죠? All Star King, 뭐 얼싸 않고, 뭐 All Santa Claus. 일단 그 방법 알죠, 그거? 그거 방법을 따지면 누가 플러스고 누가 마이너스인지 이 사원면에서 이런 거 알 수 있잖아. 근데 그게 어차피 사인, 코사인, 탄젠트와 똑같은 명목이에요. 왜? 역수기 때문에 부호는 안 바뀐다 이거죠. 됐어요? 당연히 특수학 정도는 우리 이미 알고 있다. 맞죠? 한번 봅니다. 자, 1.5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1을 지나는 동경 OP에 대하여 각의 크기를 세트하라고 할 때 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뭐 딴 거 치우고, 자, 마이너스 5, 에이씨, 마이너스 10이네. 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2. 요 점이죠. 맞지? 그러면 요렇게 꺼진, 원래는 원이 이렇게 그려져 있을 겁니다. 선생님, 딴 거 다 치우고. 나는 어차피 X축을 밑변으로 하는 그걸로 보면 되는 거죠, 우리는. 당연히 이건 세타로 넣을 수는 없어요. 세타는 이글스 세타지. 맞죠? 자, 여기 세타로 치고. 자, 그 다음에. 내가 지금 길이 잡으면 이 길이 얼마야? 미안. 12죠. 길이는 12죠. 이 길이는 5가 되고. 당연히 피타고라스 써보면 이 길이는 13이 됩니다. 그럼 끝났네요. 자, 사인 전개해봅시다. 쌤, 사인 세타는 얼마 돼요? 사인은 13분의 10이지. 단, 얘가 지금 몇 사원면이야? 3사원면의 사인은 마이너스입니다. 자, 코사인 써봅니다. 코사인 세타는요, 13분의 얼마야? 5죠? 맞지? 근데 3사원면이니까 부호는 마이너스. 자, 탄젠트 세타도 가봅시다. 얘는 5분의 10이고 얘는 부호가 3사원면에서는 플러스. 맞지? 자, 그럼 정리할게요. 자, 계속 익숙해져야 돼요. 사인의 역수는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코시컨트예요. 그러면 요렇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코시컨트 됐죠? 세타는 얼마 돼? 마이너스 12분의 13이야.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코사인의 역수는 시컨트입니다. 그래서 시컨트 세타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5분의 10이죠. 탄젠트의 역수는 탄젠트의 역수는 뭐다? 코탄젠트입니다. 알겠어요? 따라서 얘는 어떻게 된다?
플러스 12분의 5가 되겠죠. 됐나? 여기 1번 내용으로 갖고 있는 거죠. 그럼 1번 가봅시다. 지금 문제 코시컨트가 마이너스 12분의 13이기 때문에 쟤랑 갖다 붙으면 얼마 돼요? 맞나? 자, 시컨트는 마이너스 5분의 13이거든. 앞에 마이너스 5 있기 때문에 붙으면 약분하면 플러스로 바뀔 거고 얼마? 플러스 13. 그 다음에 코탄젠트는요? 플러스 12분의 5인데 앞에 플러스 12가 있으니까 얼마? 플러스 5. 따라서 계산하면 얼마 나온다? 5가 나온다. 어렵지 않죠? 할 만합니다. 맞죠? 자, 두 번째. 2번도 한번 봅시다. 여기 1번 내용이었죠. 자, 문제에서 나와 있는 거. 아, 코시컨트가 루트 2야. 맞니? 자,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거는 코시컨트 센터가 루트 2입니다. 자, 코시컨트가 뭐예요? 누구의 역수죠? 사인의 역수예요. 그러면 쌤 요걸로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사인 센터는 얼마 돼야 돼요? 2분의 루트 2가 돼야 돼요. 역수니까요. 루트 2분의 1. 맞죠? 이해됩니까? 자,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아, 사인 세타가 2분의 루트 2래요. 그럼 내가 알고 있는 삼각형을 잠깐 그려보면요. 얘는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얘가 2일 때 얘가 루트 2다. 맞아요? 그러면 얘도 당연히 루트 2가 됩니까? 맞죠? 자, 난 그냥 세타를 삼아놓을게요. 잠시. 됐나? 당연히 지금 얘는 몇 사원면이야? 2 사원면이야. 그러니까 사인만 플러스죠. 자, 이럴 때 시컨트와 코탄젠트가 구하래요. 자, 시컨트 구하기 전에 나는 뭐부터 구한다? 코사인 세타부터 구합니다. 코탄젠트 구하기 전에 탄젠트 세타부터 구한다고. 자, 코사인 얼마 돼요? 2분의 루트 2죠. 맞지? 근데 얘가 지금 몇 사원면이야? 2 사원면이니까 앞에 뭐 적어줘야 돼? 마이너스 적어줘야 돼. 자, 탄젠트가 옵니다. 탄젠트는 루트 2분의 루트 2니까 얼마 돼야 돼요? 1. 얘는 몇 사원면이기 때문에? 2 사원면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에요. 자, 그러면 얘 역수이 뭐? 시컨트 세타는 얼마 돼야 돼? 마이너스 루트 2가 됩니까? 이해되나요? 루트 2분의 2는 유리화시키면 루트 2니까요. 그 다음에 코탄젠트 세타는 얼마 돼야 돼? 역수해봤자 마이너스 1이죠. 문제에서 각각 구하했기 때문에 답은 마이너스 루트 2와 마이너스 1로 되겠네요. 됩니까? 그 다음 뭐 앞에서 다 했던 거기 때문에 자, 얘의 부호를 만족한데 지금 얘가 몇 사원면입니까? 부호가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몇 사원면이냐 묻는 거죠. 맞지? 근데 어차피 부호는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탄젠트로 비교해도 무관하다. 그러면 자, 코시컨트는 원래 어떤 내용입니까? 사인이니까. 쌤 얘는 사인이에요. 그 다음에 시컨트는요? 코사인입니다. 자, 이게 영어가 크네요. 자, 생각해봅시다. 4분면 나왔는데요. 사인과 코사인의 부호가 같은 부분이지. 결론은 사인과 코사인의 부호가 같은 부분은 사인과 코사인 혼자만 뭐 나오는 부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 부분과 이 부분밖에 없어요. 뭐 안 적어줘도 되죠. 자, 안 적어줘도 되지만 전체 내용만 적어볼게요. 이거니까 사인과 코사인만 부호가 반대인 놈은 여기서는 마이너스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T, 그러니까 3, 4분면과 1, 4분면. 첫 번째 언급하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아, 첫 번째 내용으로 봤을 때는 뭐다? 얘는 제1, 3, 4분면이라는 거죠. 맞니? 이 둘 중에 하겠지. 근데 두 번째 또 성립하는 게 있대요. 자, 얘는 뭔데요? 코사인이고 얘는 코탄젠트죠. 코사인은 원래 아는 대로 코사인 나도 되고 코탄젠트는 뭐예요? 탄젠트 세타의 부호와 일치하거든. 그러면 코사인과 탄젠트의 부호가 반대다 이 말은 얘는 오버레 이렇게 있는 거지. 코사인 혼자 탄젠트 혼자만 언급되어 있는 요거 두 개예요. 그래야 부호가 마이너스가 나올 수밖에 없죠. 마치 이때는 얘만 불렀으니까 이때는 얘만 불렀으니까 그래서 아 요걸로 알 수 있는 지금 두 번째 요 내용으로 알 수 있는 거는요 제3 4, 4분면이에요. 맞니? 결론적으로 이 둘 다 동시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제 3, 4분면으로 되겠네요. 이해됩니까? 할 만하죠, 이런 거는?